알로하, 안녕하세요. 제로 아들 채링입니다. 오늘은 투바투 분들의 Chasing the Field 댄스 튜토리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는 각 센터 파트 안무 보고 참고했고요. 제가 준비한 분량은 1절의 분량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고고.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왼쪽으로 많이 간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동선 이동이 참 많은 안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동선으로 움직이긴 할 건데, 일단 첫 시작을 왼쪽에서 이렇게 시작할게요. 바라보는 방향은 오른쪽을 바라보시고요. 양쪽 손은 주머니에 살짝 얹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이게 도미노로 흘러가는 안무인데, 저희 첫 번째 파트 바로 들어갈 거예요. 오른발을 내디디면서 1, 2, 3, 4, 5, 6, 7. 올라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체를 숙였을 때는 몸통이 살짝 말려있는 느낌으로 고개 내려가 주시고, 그대로 천천히 정면 바라보면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자, 한번 다시 가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에 지금 이렇게 몸통이 열려있는데, 왼쪽 어깨를 안으로 찍으면서 다리하고 다 가져올 거예요. 그대로 저희 범규시 파트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저희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처음 시작에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자, 바로 이어서 오른손을 내밀었다가 땡겨왔다가 내밀어 줄 거예요. 자, 이때 발은 왼발을 뻗으면서 봐주시면 되고요.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총 세 걸음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희가 자리 이동해 줄게요. 올라와서 닫으시고 바로 쿵에나 이렇게 왼발 뻗을 때마다 오른손도 같이 뻗습니다. 쿵에나 정면으로 돌아보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이렇게 닫으면서 세이프 에이즈 쿵에나 차 정면으로 돌아보셨으면 그대로 오른손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 왼손은 옆으로 뻗을 거예요. 그래서 발은 오른발 뒤에 살짝 숨겨주시면서 원, 투, 쓰리, 포에 무릎을 내려줄게요. 손은 저희가 뭔가 잡을 듯이 쭉 뻗었다가 주먹 쥐어주면서 무릎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등 진난 하면서 잡아오시면 되고요. 그대로 손을 한 바퀴 돌려서 몸통이 내려갈 건데, 자, 돌릴 때 저희 지금 뒤에 있는 오른발을 더 크게 뻗으면서 상체 내려줄게요. 자, 전국을 등 진난 쿵 차에다 쿡 올라옵니다. 자, 왼손으로 몸통 가렸죠? 그대로 이 손 옆을 막으면서 올라오시고 그대로 다리 모았다가 다시 옆으로 뻗으면서 내렸다가 이 왼손을 뭐 from to the sky 이렇게 가사에 나오는데, 그래서 스카이에 맞춰서 제가 왼손을 뻗어줄 거예요. 뻗으면서 오른쪽 다리 자연스럽게 땡겨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2, 3, 4 와서 그대로 다시 센터로 돌아갈 거예요. 저희는 원래는 좀 동규씨가 장걸음으로 빠르게 돌아가는데, 저희는 동선이 짧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다가 한 걸음만 가져올게요. 편한 발 옮기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왼발이 편해서 왼발로 옮겨줬고요. 편한 발 움직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더 저희 도입부에서 여기까지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면서 세이브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이브 에잇 원, 에잇, 투, 에잇, 쓰리, 포, 파이, 식스, 세이브 에잇 3, 4, 5, 6, 7, 8. 자, 와가지고 제가 from to the sky 8, 짠! 가지고 왔어요. 저희 다리 가지고 오실 때 어깨가 가만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깨를 좀 닫으면서 오시면 더 좋아요. 자, 저희 sky 하시고 슉! 끌고 왔으면 그대로 오른쪽 팔을 니킥하듯이 이렇게 몸통 쪽으로 끌고 올 거예요. 자, 몸통 쪽으로 제가 끌고 올 때 몸통 말리고 그대로 팔 펼쳐줍니다. 자, 양팔 크게 펼쳐주시고 들었던 오른발은 놓아주고 이어서 한 번 더 잡아서 놓아줄 거예요.
뭔가 뒤로 가듯이 갈 거고요. 쿵, 에나, 쿵, 에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들고, 놓고, 들고, 놓고. 자, 저희가 여기서 들고, 놓고, 그대로, 왼손은 가슴, 오른손은 한 번 더 크게 펼쳐줄 거예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세, 에, 쿵, 에나, 쿵. 자, 이렇게 끌고 왔으면은 그대로 손, 말려 올라가면서 왼손은 내려주시고 오른손은 머리 위로 가져올 거예요. 자, 저희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와서 그대로 콩. 달콤했던 한강의 가사가 나올 건데 오른손으로 쭉 끌어주시고 바로 왼발이 나갈 거예요. 제가 쭉 잡아주고 달콤했던 한강 이렇게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저희 펼쳐주고 한 번 더 짠! 와서 입술 쓸고 고개 돌리고 고개는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왼손은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달콤했던 환가 바라보고 그대로 연준씨 파트 이어갈 거예요. 일단은 저희 범규씨 파트 처음 도입부부터 연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 6, 7, 8, 1, 2, 3, 4, 5, 6, 7, 8, 쿵, 에나, 아. 와서 천국을 등, 진나, 슈, 에나, 차, 쿵, 에나, 짠. 한 걸음 가서 훅 돌려주고, 한 번 더, 에, 쿵. 차 쓸고 앱 거울 보고 자 이렇게 왔어요. 그대로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쓸어주면서 어깨가 넘어갈 거예요. 이때 발은 오른발이 한 걸음 나옵니다. 발이 한 걸음 나올 때는 이렇게 X자 교차된 상태로 나올 거고요. 원, 투, 쓰리, 포 버려주시면 돼요. 저희 왼손은 어깨 쓸어주고 왼발 나올 때 버려주시고 쓸어주고 버리고 바로 붐 하고 쳐줄 건데요. 자, 칠 때 손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숨겨진 오른발 부분 눌러줄 거예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세븐 에 쿵 에 버리고 에는 차 그리고 고통이 살 밭에 그대로 오른발 날고 나면서 발이 열릴 건데요. 이때 오른손으로 턱 한번 짚어주시고 턱 짚은 손 넘기고 오른손 계속 사용해서 어깨 땡겨오고 골반 땡겨오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으로 올 거고요. 자 땡겨올 때 몸통이 전체적으로 한 번 두 번 돌아가주면 좋아요. 자, 와서 고개 어깨 한 번 더 몸통 뭔가 이 손으로 몸통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세븐 에 부메나 아차 에 고통이 살 밭에 쿵, 쿵, 쿵. 자, 이렇게 땡겨왔으면 그대로 오른손을 한번 들어줄 거예요. 이때 다리는 왼발 앞으로 나오고 오른발 뒤로 밀리면서 하나 왔다가 그대로 이번엔 오른발 땡겨오고 왼발이 뒤로 밀리면서 팔 열어줄 거예요. 자, 팔을 열 때 어깨에서부터 팔끝까지 이렇게 반대로 몸통 웨이브 들어갈 거예요. 어깨선부터 손끝까지 보내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에너지 보내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번 열어주고 그대로 자리 이동해서 탕 뭔가 저희 자동차 시동 걸듯이 오른손을 이렇게 받쳐주시고 왼손은 뭔가 기어잡고 생각하고 가주시면 돼요. 그대로 한번 끌고 올 건데요. 이때 왼쪽 무릎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찍어주고 그대로 왼발 끼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올 거고요. 한 번 다시 저희 워킹 하는 것도 가볼게요. 세븐 에잇 딴따라라 쿵 고통이 살 같애 하나 둘 셋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하시고 그대로 돌려서 내려주고 자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그대로 저희 양손 버리면서 고개 다 같이 몸통 다 떨어뜨릴 거예요. 떨어뜨리고 그대로 고개 가슴 세 번 열어줄 거예요. 쿵 떨어진 상태에서 탕탕탕
열어주시고 저희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고개, 가슴, 몸통 열어주시고 그대로 왼손을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가슴 앞에서 돌리면서 몸통 돌아가고 그대로 이 왼손으로 뭔가 하늘 있는 거 잡듯이 일봅니다. 이렇게 하면 연준씨 파트 끝이고요. 난 다시 한번 더 저희 시동 걸어볼게요. 사시도 걸고 돌려주고 따우 고개 가고 쿵 착 가슴 엔 잡아 자 여기서 바로 휴닝 가이시 파트 넘어갈 건데요. 일단은 연준씨 파트 한 번만 더 해보고 휴닝 가이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걸으면서 저희 세븐 에 슈 에 차 에 보통이 살 같아 하나 둘 셋 에 따라랑 시도 걸고 쿵 엔 속력을 높였다 투 어느 쿵 엔나 같이 자 이렇게 왔으면은 그대로 제자리에서 점프를 한번 들어갈 거예요. 자 들어가면서 가사가 내 숙명화 하면서 나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숙명을 쫓아가듯이 손을 뻗어줍니다. 저희 제자리에서 점프 한번 하고 그대로 오른발 밀어주면서 도착 저희가 내려올 때 철제할 때 이렇게 왼발을 밟아주시고 오른발은 뒤로 밀어주면서 손은 뻗어줄게요. 엔 내 숙명 아 하면서 다시 가져오시고 오른발 다시 가져오시고 그대로 왼발 한 걸음 나가면서 커밍 이렇게 커먼 하듯이 왼손 까딱까딱 할 거예요. 이때 오른손은 심심하니까 머리 넘겨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구간은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원, 투, 와서 그대로 오른발 정면으로 나오면서 키스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오른손으로 뽀뽀 알려주시면 되고요. 다시 점프할게요. 셋, 점프, 넷, 숙명, 아, 컴, 인, 키스 같이 하시고 그대로 이 오른손 계속 살려서 어깨에서 안으로 칠 거예요. 이제 다리는 오른발에 무릎, 저희 무릎 다 다운했다가 오른발 차면서 한 번 이어서 무릎 굽혔다가 왼발 차면서 두 번 한 번 더 쿵 세 번 총 세 번을 굽혔다가 굽혔다가 피고 피고 총 세 번 올 거예요. 점프하시고 네 숙명 아 쓸고 입술 쿵 짜자잔 딴따란 바로 이어서 머리 쓸면서 따라내줍니다. 저희 마지막에 딱 차고 양손으로 머리 이렇게 쓸어서 골반을 얹어줄 건데요. 쓸고, 쓸고 골반을 얹어줄 때 자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줄 거예요. 다시 점프 가볼게요. 점프하시고, 내 숙명, 아, 원, 투, 에라, 입술, 쿵, 따, 라란, 짠, 짜자, 쓸고, 내리고, 그대로 태연씨 파트 이어갈 거고요. 일단은 연준씨 파트. 이렇게 휴닝씨 파트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달콤했었던 환각 하시고 투, 쓰리, 포 보통이 살 같아 하나, 둘, 셋, 넷 딴따라란 자리 이동 시도 걸고 동력을 높여 다운 투, 얼, 느느느, 에, 나 점프 내 숙명 아 쓸고 입술 킥킥킥 엔아 쓸고 따 같이 하시고 바로 태연씨 파트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 진도 속도 말고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영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태연씨 파트 들어갈게요. 쓸고 왔으면요 그리고 태연씨 파트 때 들어줄 거예요. 저희 숙였던 고개 들어주시면서 와서 고개 들어주시고 그대로 왼쪽 다리가 올라올 거예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박자가 터질 거예요. 1, 2, 3, 4, 5, 6 자, 손은 예쁘게 공손하게 제 골반을 얹어준 차례에서 한 번 찍을 때마다 가슴이 앞으로 튑니다. 다리가 올라올 때 가슴 앞으로 찍어주면서 1, 2, 3, 4 하시고 팔 열고 이어서 하나 더 이어줍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오른쪽, 왼쪽 어깨를 치면서 다리 올라올 거고요. 얘네 둘이 맞닿을 것처럼 한 번, 두 번 움직여줍니다. 다시 가볼게요. 제 고개
쓰고 왔어요. 그래요. 에, 나, 차, 딴, 따라, 딴, 따라라. 하시고, 그들 발이 열면서. 오른손은 가슴에 얹어주시고, 이 얹은 손을 내려줄 거예요. 내려주면은 그대로 상체는 떨어집니다. 한 번. 자, 저희 떨어질 때 이렇게 오른쪽 다리 중심 무너뜨려주시고, 이어서 왼손으로 또 무너뜨릴 건데요. 이번엔 왼쪽이 떨어집니다. 하나, 둘, 하시고, 그대로 한번 가슴을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왼손이 아래로 오른손이 올라오게끔. 원, 투, 쓰리, 포 할 때 다리가 모입니다. 자, 모였다가 그대로 달리기 준비하듯이 오른발 뻗으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짚어주시고요. 왼손은 몸통 뒤로 가서 고개 숙였다가 체이싱 댓 하면서 고개를 한번 정면으로 돌아봅니다. 체이싱 대 자리 이동하시고 바로 불량무를 거예요. 자, 저희 그러면 휴닝식 파트 한번 다시 가볼 건데요. 점프해서 치고 점프하고 내 숙명 아커이는 키스 딴따라라 딴따라 쓸고 내리고 쿵에나 딴따라와 서 오른쪽 왼쪽 돌리고 달리기 준비 같이 왔어요. 달리기 준비 자리 가서 그대로 저희 왼쪽 편을 바라보고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나오면서 삐 한 번 두 번 끌어줄 거예요. 오른쪽 다리 리듬 한 번 두 번 타시면서 원 앤 투 자 리듬 정면에서 보면 원 앤 투 이렇게 탈 거예요. 뒤꿈치 열었다가 닫아주면서 원 앤 투. 자, 손은 오른손을 한 번 두 번 뻗어줄 거고요. 왼손은 몸통을 써주시면 됩니다. feel, 맞아. feel, 왔다가 그대로 고개 숙이면서 저희가 양손을 머리 쓸어줄 건데요. 양손으로 머리 쓸 때 고개는 숙여주시고, 오른발은, 저희 나와 있는 이 오른발은 돌려서 옆에 돌려줄게. 붙여줍니다. 왼발 옆에 붙여줍니다. 그럼 몸통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다시 가볼게요. chasing the feet. 이 일링 하시면서 한 바퀴 손을 돌려줄 거예요. 손 바닥이, 양쪽 손 바닥이 뒤편을 보고 있다가 한 바퀴 돌리면서 툭. 뭔가 제 요거, 핑거 스냅? 아무튼 요거 하는 것처럼, 아, 스냅핑?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이때 가슴이 열고 판 거예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뱉어주는 것처럼. 자, 손은 밑에서 한 번, 툭, 위에서 한 번, 툭, 두 번 해볼 거고요. 다시 가볼게요. 제이싱 대 휘, 이, 일링, 쿵, 짝, 쿵, 짝. 자, 여기서 한 번 더 똑같이 갑니다. 이번에 왼발이 나오면서 손도 왼손이 뻗어져요. 몸통 오른손으로 몸통 쓸어주시고, 원, 앤, 투. 또 한 번 더 밟아줄게요. 쿵쿵 밀어줍니다. 뭔가 쫓아가듯이 손 더 이렇게 쭉 뻗어주시면 되고요. 제이싱데 feel 하시고 이번에는 왼발을 이렇게 한 바퀴 굴려줄 거예요. 양손도 마찬가지로 고개 숙이면서 쓸어주고 고개 들었어요. 그대로 한 바퀴 다 돌릴 거예요. 이번에는 한 바퀴만 돌려주시면 돼요.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는 양손을 머리 위에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서 손 바닥이 앞을 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잡아줄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만 손 여기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하나, 둘, 돌려주고 자리 이동이 한번 들어갈 건데요. 저희는 앞으로 살짝 나오도록 할게요. 나오면서 손 잡고 그대로 닫을 때 손만 다 이렇게 잡아 주먹 바꿔주는 게 아니라 몸통도 같이 닫아주세요. 뭔가 골반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닫아주고 그대로 이 손을 쓰면서 이렇게 머리부터 몸통까지 쓸면서 손등이 몸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주시면 되고요. 자, 닫았어요. 닫고 몸통 이렇게 쓸어줄 때는 오른발이 저희 바깥쪽 발이 앞으로 한 번 나오면서 리듬을 원, 투, 쓰리, 포 하면서 손이 내려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자, 휘, 이, 일링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그대로 왼발 앞으로 나오면서 오른손은 왼쪽 골반을 잡아줄 거예요. 잡고 그대로 이 골반을 옮겨줄, 이 오른손은 골반 스쳐가면서 옮겨줄 건데요. 이때 골반이 앞에서 이렇게 돌리듯 해가시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서 슈 돌려주면서 정면 바라볼 거고요.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7, 8, 3, 4. 이쪽 보일게요. 7, 8, 3, 2, 1, 2, 9, 1. 돌려서 타고 리듬 타고 오, 오. 자, 그대로 왼손을 오른쪽 팔꿈치 위에 얹으시고 오른손을 이렇게 검지 내밀어줄 거예요. 검지 내민 상태에서 왼쪽을 한번 찍어줍니다. 솔랄로 하면서 원, 투, 쓰리, 포 찍어줄 거예요. 손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 한번 찍었으면은 그대로 돌려서 오른쪽 찍어주고 이번에 손을 안으로 가져올 거예요. 가지고 와서 똑같이 왼쪽 목 한번 찍어주고 오른쪽 한번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에이지로 올 거고요. 무릎은 지금 살짝 굽혀서 왼쪽 찍을 때 오른쪽 무릎이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얼랄런 하시고 뒤로 와서 똑같이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갔다가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 뒤로 보내면서 왼손은 뻗고 오른손은 한 바퀴 돌리면서 고개 같이 따라갈 거예요. 왼쪽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일자 마무리. 다시 한번 여기 가볼게요. 7, 8, 찍고 돌리고 자리 다 찍고 찍고 붐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일단 후렴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그래서 체이스인데 와서 3, 2, 1, 2 돌리고 돌리고 한번 더 쿵쿵 에라차 돌리고 돌려서 빵!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분량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제 속도 말고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영상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제 안무를 이 영상으로 어느 정도 외우신 다음에 저희 튜토리얼 참고 영상 있으니까요. 참고 영상 이용해서 음악이랑 한번 몸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외워지셨으면은 음악과 함께 외워지셨으면은 어느 가수분들 영상 보시면서 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커버와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연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